벙커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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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원 특강. 대통령 권력은요, 대답하는 권력이고, 그 대통령, 대답이 곧 지시고요, 명령이고,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, 국정이 운영되고, 이런 거기 때문에, 그만큼 막중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, 자기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첫 번째 이제 실력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도 다 밑에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다 리더잖아요. 그래서 대답을 잘해 주는 사람. 그러니까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자기 생각이 없고 의견이 없으면 그 사람 리더 아니에요.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직급이 낮아도 그 사람이 리더죠. 굳이 청와대 꼭 안에 있을 필요 없고 밖에 있어도 밖에서 뭔가 대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예요.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. 사과에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소상하게. 그것도 없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. 노무현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이 돈 받았다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그래요. 나는 그래서 이분이 뭐 좀 너무 조금 하시는 거 아닌가,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. 근데 그분 진심이에요. 정말 진심이에요. 농민 시위 때 농민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. 그때 제가 그 구술을 받았거든요. 공권력으로 인한 이런 것은 공권력 엄중히 다섯 그 저 이렇게 견제받고 신중하게 사용돼야 된다. 그걸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 그 진심이에요. 이걸 어떻게 모면해보고 사과 하나 하고 어떻게 농민들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. 농민이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그런 진정성 그리고 자기가 정말 뭐 안희정 씨나 누가 했을 때 이 사람 내가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. 내 잘못이라고. 그렇죠. 내가 소추 대상, 내가 이제 근데 대통령 재임 중에는 그걸 못하니까 퇴임 후에 받던지 뭐 하겠다고. 그러니까 그게 남의 그 부하나 이런 거 잘못을 또는 뭐 부하가 아니라 무슨 모든 게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, 그 다음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솔직함, 피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진정으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게 들어가야 진정한 사과가 되고 사과문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법적인 검토만 많이 거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걸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이 전략적 접근. 잘 될 겁니다. 그렇게 뭐 그런 거 아닙니다. 다 결국은 잘 될 겁니다. 이 정도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.